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오일 크레용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자, 새로 나온 오일 크레용인데요. 오일 크레용 같은 경우에는 제라늄 플라워와 라벤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이거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면 얘는 이렇게 스틱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할 수 있도록 나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뽑으면 요만큼의 길이만큼 이제 나오는데 엄청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큐티클 라인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손톱에다가 이렇게 바르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손 여기 사이 살이나 그 다음에 발이나 모두 피부에도 사용이 가능한 오일 스틱이에요. 향은 이제 두 가지인데 둘 다 너무 좋아요. 진짜 완전 아로마 향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스틱 자체가 엄청 이제 고급이고 저도 손님한테 이거를 발라드렸을 때 손님들도 하나씩 다 사가신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건조하시신 분들한테 되게 이렇게 권해드리기 너무 좋고요. 자, 라벤더 오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라벤더의 캐스터 오일의 효능은 향염 작용으로 상처가 나고 거스러미가 있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래서 요거는 그 얼굴에 이렇게 뾰루지가 나거나 하셨을 때 얘를 바르셔도 되게 진정을 많이 시켜주세요. 그래서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라늄. 제라늄은 이제 아르간 오일의 효능인데 아르간 오일의 효능은 천연 토코페롤인 비타민 E 함량이 높아 자외선의 피부를 보호하고 유분과 수분의 균형을 조절하여 피부를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저희가 런칭을 했고요. 지금 이제 세트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오일 크레용을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엄청 향도 좋고 하시니까요. 꼭 한번 써보시기를 바라고요. 소비자들이 사시는 금액 또한 되게 착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알려드리는 요기 전화번호로 항상 문의 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